마지막으로 이제 아베에서 스가로 넘어가는 데 있어 코로나19하고 올림픽 예, 이제 예. 이게 코로나19는 아베가 잘 적응 당 대응했는가요? 일본에서는 꼭 미국이나 유럽 나 남미보다는 훨씬 잘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네. 잘 못한 편이죠. 네. 그러니까는 코비드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뭐 독감 같은 거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독감 같은 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연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독감 같은 거라 그래야지. 네. 처음부터 독감이라 그랬단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PCR 검사를 안 한 건데 PCR 검사 한국에서 무제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사실 초기에는 일본 TV에서 보면은 그거를 하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PCR 검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네네. 의료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이유에서 써요. 근데 한국이 지금 의료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았죠. 네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PCR 검사를 하고 코비드 확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그 숨기려고 했더냐 하면 건 저는 초기에는 그게 3월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3월, 2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네. 올림픽이 네.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면 선수들 해줘. 네. 방문객 해야죠. 어떻게든지 2020년에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일본에서 코비드가 많이 퍼졌다 그러면은 선수들, 관광객들, 방문객들, 참관자들 이게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하나는 둘째는 이제 그 당시 일본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네. 일본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었어요 아베가.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네. 막지를 않았고 이제 홋카이도에 여행 그 당시 많이 갔는데 그래서 홋카이도가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죠. 코비드가 굉장히 많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게 그때 이제 네, 그 홋카이도에 집중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에 관련해서는 물론 그 확진자 자체가 지금 일본은 뭐 그 컨트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PCR 검사를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요. 장애인들이 말을 조용조용 하게 하기 때문에 비말이 덜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비말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비말, 침방울이죠. 네. 침방울로 전염이 됐는데 장애들이 전염이 없는 이유가 침방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뭐 또 유럽 사람들은 그 뺨을 대면서 인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코비드 전염이 별로 없다든가 그거 사실 뭐 문화적으로 그 네.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문화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 사회적인 현상 또는 정치적인 현상을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게 저는 아주 반감 있는 사람인데 네. 문화적인 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어떤 거에 대해 규정을 잘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올림픽 네. 2021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 추가가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코비드가 결정하는 거죠. 오히려. 코비드의 방역이 성공을 하면 할 수 있죠. IOC에서 네. 발표하는 거는 2021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올림픽을 하겠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올림픽의 규모를 축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개폐식이면은 그 스타디움에 만장의 스타디움이 네, 아주 네. 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모든 선수단에 그 이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코비드 방역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한다. 네. 규모 축소하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네. 개폐식의 규모를 축소하자. 네. 있고, 그다음에 종목수를 네. 하자.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그 참관자들 네. 참관자들을 축소하자. 네. 아, 등등. 근데 이제 축소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우선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관광, 이번에 2020년을 그 계기로 해서 1년에 4천만 명 관광객을 그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좀 뭐 한국이 몇천만 명 순으로 떨어지니까 4천만 명 중에 750, 한국이 한 800만 명 정도를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동경 내에 토목 공사를 많이 벌렸어요. 토목이라든가 네. 아파트도 선수촌 아파트.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촌 아파트면 이번 7월이었으면 뭐 9월쯤 돼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입주하려고 사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입주를 지금 1년 정도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책임 문제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그 큰 토목 공사들을 많이 해요. 새로운 길을 닦는다든가 새로운 스타디움 엄청
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 최초에는 그거를 좀 개조하자, 리노베이션해서 쓰자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꼭 뭐 인천 아시아 게임 할 때 똑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있는 스타디움을 있는 스타디움을 좀 리노베이션을 해서 네. 좀 키워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훨씬 뭐 경제적인 거죠. 근데 그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네. 뭐 새로운 그 스타디움을 큰 걸 아주 만들었거든요. 이거 뭐 네. 돈이 얼마입니까요? 그런 게 또 중계권료 이런 걸 다 해서 그걸 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을 안 하면 뭐 예상되는 손해가 4조엔? 4조엔이면 엄청난 거죠. 4조엔이면 40조 원이고 40조 원이면 뭐 400억 불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혼란 다 하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연 그렇게 걱정이 큰데 일본에서 올림픽이 할 거냐? 뭐 저는 올림픽이 되면 뭐 좋겠다고 봅니다. 그 2021년, 그다음에 2022년에는 그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결정돼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이제 2017년입니까요? 우리 평창 네. 올림픽을 했고요. 그래서 다 이제 성공적이었는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그 불운한 거죠. 네. 불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뭐 병이 터지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실은 사실 지금 일본 국민들 굉장히 지금 사실 말은 일본 국민들 뭐 자기 감정들을 해놓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분위기 사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것마다 지금 안 되고 네, 네. 또 태풍 오죠. 지금 네. 방사능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네. 한국하고 지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국은 약할 거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 풀려고 복싱으로 치면은 좀 스파링 파트너 같은 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완전 덤터기 쓰고 있어요. 네. 방사능 문제도 저 아직 그것듯이 일본 사람이 골치 아파하는 스트레스 네. 받는 이유도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뭐 방사능 말씀. 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정말 뭐 감자 뒤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방사능 지금 2011년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 바로 옆에 있던 동경 제2 원전은 말짱합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뭐 망했죠. 그 지금 뭐 저불륜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용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땅속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폭발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외부에서 물을 주입을 해갖고 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사능 물을 주입해서 그럼 이제 물이 나오면 그 물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이죠. 그걸 이제 모아놔요. 네. 근데 그 모아놓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네. 지금도 폐기물 처리 차원의 문제네요. 완전히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대량으로 나오고 네. 계속 나오고 이게 끝이 안 보이는 네. 지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다 풀겠다 네. 하면 그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게 후쿠시마에 그 뭐 이렇게 멍게 이런 거를 또 양식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수입했었습니다. 네. 그 2011년 이전에는 한국의 멍게 하는 게 후쿠시마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 종사자들이 펄펄 뛰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국제 환경 단체들 네. 말하자면 이제 그 태평양 쪽에다 푸니까 태평양에서 뭐 호주도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런데 네, 네. 하와이 해변에서 2011년에 그 사고가 나기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세슘이라고 합니다. 세슘. 근데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게 세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서해안 지역도 일본의 그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고가 나기 전하고 네. 지금의 차이가 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지금 일본 근데 한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이제 그 대한해역으로 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펄펄 뛰고 있습니다. 바로 바깥 지역이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뭐 후쿠시마 농산물들 먹자고 뭐 그러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방사능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중국도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네. 있어요. 근데 동해안이라고 할까요? 네, 중국 동해안이죠. 네. 이제 우리 서해안인데 네. 이것도 이제에서 네. 방사능 물질이 반응하는 그게 굉장히 네. 고열이기 때문에 그걸 쭉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해안 쪽에 많죠. 네. 우리는 뭐 잘 처리해서 중국은 그게 상당히 위험한 중국 기술이 자기 자체로 설계하고 아직은 안 돼서 네. 미국의 네. 뭐 웨스팅하우스든가 GE라든가 네. 그 하고 또 프랑스 뭐 캐나다의 기술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사고가 나면 네.
큰일인 거죠. 우리는 그 편소풍에서 이렇게 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한중일 간에 네, 협력이 네. 아주 시급하고 네. 하다에 우선 서로 정보를 알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하려면 가서도 봐야 되고 뭐 다 모니터링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협조 체제도 하나 레짐으로서 네. 그 원자력 발전 협력 레짐을 하나 정부가 레짐을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능, 네, 기능적인 겁니다만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스가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와 다를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제 스가 총리는 상당히 실용적일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네. 말씀.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는 클로징 멘트를 한번 해 주시죠. 네.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플러스가 되냐? 저는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대한민국 국익 되는 건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국산화 성공해서 국익이 플러스가 됐다고 사는데 아니 외교를 잘해서 국산화 아, 기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뭐 일본이 좋아서 그걸 수입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가장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그러면서 품질이 좋은 거를 수출하니까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 외교를 그렇게 험악하게 끌고 가서 뭐 꼭 우리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뭐 5대5 정도 되겠죠. 한일 관계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일본을 대하게 되는 건 사실은 정치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여행 가는데 눈치 보면서 가고 말이죠. 일본 맥주 마시는데 눈치 보면서 마시고 말이죠. 국민을 그 부담감 갖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정치가 좀 성공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는 안보적으로도 네. 한일 관계가 잘 돼야지. 지금 우리가 안보가 뭐 싫든 좋건 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아무리 뭐 우리를 때리더라도 그건 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람도 죽이고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뭐 60만 대군을 뭐 하고 그 국방비를 네. GDP의 뭐 4% 예산의 뭐 15% 20%를 쓰는 이유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군사적 위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도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 네. 안보 억지력, 또 한미 동맹 필요하고 우리 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잘 운영이 되려 그러면 한미일 삼각 그 안보 체제가 잘 그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미일 삼각 중에 한일이 좀 굉장히 그 삐거덕삐거덕 그리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오늘 네. 그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책임도 우리의 또 자세도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오늘 한일 관계에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뭐 방산 문제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